Nice game to eat.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ing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디코드로 진정한 여자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디코드 유아진! 유유무! 장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 네. 오늘은 또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 집에서 그냥 김밥, 말하자면 김밥인데 그냥 막 너무 여러가지 뭐 고기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집에 있는 재료로 그 다음에 좀 색다른 김밥, 매콤한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매콤한 하겠습니다. 매콤한 김밥? 네.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마약 김밥. 많이 매워요? 그건 이제 날 때 안 됐어? 아 많이 났어요. 조절하면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아니 그 열장 중에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 종일 나와 있어요. 아유, 이제 실제 한 달 넘어가잖아요. 37일 지나면 괜찮은데 21일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식이 드셔도 되겠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날이 좀 이제 덥고 휴가철이 약간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어디 놀러 갈 때 피크닉 같은 거 할 때 한참 더울 때보다 사실 이렇게 그렇죠. 선선하게 더 나니까. 예, 사실 선선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선선. 근데 밤에 쌀쌀하더라고. 낮에는 지금 아직까지 많이 더운데 밤에는 바람이 꽤 불던데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 성큼. 성큼.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 진짜로. 아 너무 더워요 요새. 더워 죽겠어요. 아, 그런가? 아무튼 오늘 놀러 갈 때 간단하게 싸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만들어 놓으면 처박아 놨다가 또 애들 대표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좀 간단한 도시락. 네 맞아요. 메인은 김밥이죠. 맞아. 피크닉의 중심은 김밥입니다. 김밥 네 번째로 김밥 만들어 볼 텐데요. 네. 김밥들 한번 싸 보셨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완전 실패. 실패? 예,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어떤 식의 실패를 일단 생각보다 김에 밥 피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아.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부터. 네. 그리고 말았는데 뭐 옆으로 터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리지도 않아. 말리지가 않아? 네. 어렵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난 어디서 실패를 하는지 좀 포인트가 궁금했거든. 아, 그럴 수가 있네요. 말아봤어? 한 번도 안 해 봤어. 아, 그럼 지금 해보면 되게 나보다 낫네요. 언니보다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뭘 일이지. 해봐야 한다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김밥에 밥부터. 밥.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에 일단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나요? 밥에는. 소금. 그렇죠. 간이 있어야죠. 소금.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요네즈. 참기름. 마요네즈. 김밥에는 마요네즈를 안 넣고. 참치김밥에다가. 참치김밥에는 참치랑 마요네즈를 버무려서. 그렇게 해서 넣지 밥에는 잘 안 나요. 일단 해서 참기름하고 소금으로 그 다음에 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소금과 나요? 참기름. 어이, 저기 이거는 참기름 맞아요. 이제 식용유고요. 참기름은 저겁니다. 저기요. 여기 되게 참기름이라고 참기름처럼 생겼어요. 참기름같이 생겼어요. 여기 참기름이라고 여기 써있다고요. 여기 참기름이라고. 아니 참기름처럼 생겼다. 여기 써있다고요. 여기 참기름. 오! 아 이게 있어요.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오늘의 가는 허진이가? 아예 아니죠. 제가 까서. 아하 노노해. 제가 오늘은 음식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진짜요? 왜요? 심사만 하겠습니다. 뭐 저 화나신 거 있어요? 저한테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왜 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 김밥은 두 분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닙니다. 일단 저 벌 받는 소금, 거예요? 마늘 살살 하시고 아이고. 참기름을 솔솔 뿌리시고 아 약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먹을 직원들과 방청객들이 벌 받는 거예요. 드시든가 어느 정도 줘드릴까. 아이고 자. 스톱 좀 해주세요. 이거 간 같은 거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서 비빈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조금만 넣고 참기름 넣고 난 다음에 버무린 다음에 한번 먹어보면 되지. 되게 정도? 참기름도 넣고 추천! 안 많아요 지금 굉장히 조금씩 스톱하세요. 참기름은 뭐 좀 고소하게 많이 넣을까요? 그림 그려요? 한번 비벼보고 맛을 보면 되겠죠. 지금 이게 밥을 해왔어요. 제 집에서.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좀 찬밥 돼가지고 뜨거운 물을 좀 약간. 아 김밥할 때 밥은 어느 정도? 되게 해야죠. 되게요? 꼬들꼬들. 꼬들꼬들? 되게 해야 썰리기도 잘 썰리고 김밥이 밥이 너무 질척하면은 칼에 다 뭐 화나는 일 있으세요 지금 저한테? 아 갑자기 지금 밥 이거 버무리를 시켰다고 지금 화내. 아 아닙니다. 밥이 갑자기 폭발했어. 이현이 잘 갔다 왔어요? 이 안에 위험한 게 있다고. 밥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이제 맛을 볼게요. 간을 볼 때도 보통 조금씩 봐요. 그렇게 한꺼번에 한 큰씩 먹는 게 아니고. 맛있어 언니? 잘 안 섞었어. 오짜! 이게 굵은 소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우짜! 많이 섞으세요 많이. 아우! 아유. 오늘 직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라면 오늘 김밥을 지금 굉장히 창수도 지금 벌써 자기는 한 줄을 자르지 않고 먹겠다며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지금 밥부터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지금. 오늘은 저녁을 석인회를 가지 않겠다며 지금. 어떡하지? 이 손길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아유. 아 이게 근데 있잖아요. 그 소금이 좀 굵어요. 그래 좋아요. 맛있어요. 소금이 굵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요. 맞아요. 뜨거운 물로 해요. 그렇죠. 용해하면 됩니다. 예. 아니 이게 뜨거운 밥이면 소금이 금방 살살 녹는데 지금 찬밥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소금 많이 넣어 짠 게 아니라 소금 굵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계속 씹혀요. 맞아요. 맞아요. 이산 이분 원래 김밥 할 때 물 넣는 거예요? 아니 안 넣는 건데 지금 밥이 차니까 내가 미리 좀 끓여놓은 물을 조금. 나 지금 소금 입자가 지금 살아있다고 밥할 마냥. 살아있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가는 소금을 넣었었어야 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근데 이게 보풀보으로 가죠 그냥. 그래 보풀보으로. 깨도 그냥 원래는 하얗게 됐는데 뭐 내 맘대로 검은 게 있으니까 검은 깨도 좀 넣고. 아니 보글보글로 가는 거예요. 참기름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고. 참기름 조금 더 넣어. 이게 날씨 더우니까 다른 거 재료 준비하는 동안 소금이 좀 녹기를 바라야지 뭐. 네. 여기다가 묻혀 참기름을. 그렇지. 해서 이거를 버무리면 여기 안 달라붙겠죠. 장갑에 밥이. 뭘 느끼시고 그 느낌. 딱 그 느낌. 어때? 훨씬 좋죠. 네. 좋습니다. 아주 그냥 주물주물 그냥 맛있겠다. 아 솥에서 엉덩이 주무르고 싶다 이렇게. 난 송중기. 야 송중기 군대 간대.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나도 눈 바로 나오려고. 내가 요즘 좋아하는 그 누구지? 걔잖아요 걔. 저번에 그 가수 이름 형석이 형식인가? 형식이? 걔는 이제 괜찮다 정도지 뭐. 귀요미? 귀요미. 요즘 그런 사람이 없네. 또 꽂힌 드라마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그거 재밌다고 난리 났던데? 뭐? 황제 황제의 제국? 그거랑 사회까지 봤어. 닥터 뭐 그거 무슨 착한 닥터인가? 굿닥터. 아 굿닥터 말고 뭐 있는데? 황금의 제국 아니야? 나 뭔 제국 뭐 이런 느낌이. 황금의 제국. 송창수랑 저기 김우중이 맨날 브라더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죽은의 태양. 죽은의 태양도 재밌어요. 죽은의 태양이라는 게 있어. 소지로. 새로 하는 거 그 뭐 너의 목소리에 들려 다음에 하는 거 그거구나. 네네. 한 번도 안 봐서 몰라. 맞다. 홀스가 그거 맞다. 재밌다고 했던 거 같다. 괜찮은데요. 아무튼 뭐 약간 짜긴 합니다만 이거는 소금이 아직 안 녹아. 근데 좀 짭짤해야 다른 거랑 또 되게 하면 맛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밥은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이. 오이. 여름에는 아우 시금치 데치고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네. 오이 썰어서 이거를 오이를 길게 그냥 이렇게 단무지처럼 이렇게 썰 수도 있고 네. 채를 썰 수도 있고 선택하시죠. 길게. 도둑을 내버릴 수도 있지. 자, 길게 길게. 어? 길게 길게. 그럼 1분이가 그럼 이제 그간에 배운 칼 솜씨를 한번 하! 하! 어떻게요? 자, 길이는 일단 요거랑 좀 맞춰볼까?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좀 약간 자르고 양쪽을 자르고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해서 반띠 이거 씩 자르는 거 오이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러면서 길게 썰는 거 오이는 이제 뭐 대충 크기는 하고 김밥을 만약에 얇게 썰 것 같으면 실패한 것 같아요. 남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누군 이거 넣어주고, 누군 이거 넣어줄 거야, 지금? 실패한 건 제가 먹을까요? 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한번 이렇게 얇게도 한번 더 썰면. 오! 지금 잘하는데요, 근데? 다시? 잘한다. 어디가? 어디가? 원래는 칭찬은 원래도 좀 중요한데. 그러면 어디 그렇게 칭찬을 잘하는 화준이도 한번 썰어보시지? 사용하겠습니다. 썰어보시지? 그대에게 칼을 내주겠어. 빠진! 빠진! 이거 근데 어. 휘었어요. 휘었어? 이거 봐요, 휘었. 이게 또 휜 거 어려운데. 그리고 휘, 휘어서 하면 되지. 오른손자 아닙니다. 그게 또 뭐야? 아니 아니 뭐 아, 아니 아니 절대 아니야. 또 뭐, 내가 못 알아듣는 또 뭐 있구나 지금. 아니 진짜 아니. 정말 인기가 있네. 이거하고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렇게 수중에 달아줘야 돼요. 순대를 바닥에 놓고 눌러서 아. 이렇게 자르시면 되죠. 아 아는데 이제 이런 상식 여러분도 다들 같이 아시라고 제가 일단 한 번 더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린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냥 꼭 일자로 뭐 예쁘게 자를 필요는 없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그냥 휘어진 대로 잘라서 앞에하고 뒤에하고 붙이면 되니까. 아. 어. 이게. 오이가 자꾸 움직여요. 아, 이거 뭐야. 휜 대로 자르라고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이거 이사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잘 났죠? 아니 이게 휘어있어, 오이가! 그래. 네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세요. 아니 이게 너무 휘어 있는데요. 헤헤헤. 와 진짜 예술하는 것 같다. 예술 수술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아 오케이 아베스. 아 이거지. 어 힘든데요. 어레스트였습니다. 오이가. 아 오이가 많이 휘어 있어. 심해서 고생스. 휘어 있어. 아. 아니 이렇게 썩썩 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채를 썰어도 되는 거예요. 채 써서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건데 뭐. 뭐 안 그래?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너무 굵어요. 이거 한 번만 더 넣어. 그렇지. 이렇게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오빠요 오빠요. 이거를. 역시 이사님. 왜 이렇게 쉽게 하시지? 아, 이거를 눌러가지고 이 모양대로 이렇게 피면 되잖아. 아, 피면서 잘랐으면 됐구나. 저는 원형을 보존해 주려고 그랬죠. 그렇지. 흰놈은 흰놈대로. 그렇지. 얘도. 아하, 이런 요령이 있었네요. 해서 오이가 준비가 됐고 어. 그 다음에 오늘의 키포인트인 청양고추를 좀 썰어놓고 청양고추 썰어서 여기다 놔주시고요. 청양고추 어떻게 짜요? 다져주면 돼요. 다져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 다진다는 의미 뭔지 알아요? 다진다. 다진다. 네. 쫑쫑 쫑쫑. 가루를 만들어버려. 그렇지 그렇지. 도륙을 내버리지. 자 이게 항상 짱새가 와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다진 다음에 네.
이거 이제 이게 씻으면 안 되니까 평상기역 고추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썬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맨 끝에 칼을 잡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좀 다져져요. 진짜 맵다. 이렇게 하나를 딱 질대 삼고 이렇게 저도 다져볼래요. 이거 그 막 중국집 같은 데 가면은 네. 이렇게 하면 다 튀니까 여기를 딱 눌러. 이렇게 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작두에. 작두. 그렇지, 작두. 애작두를 내려와라. 아,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또. 그렇지. 이거 완전 재밌어. 한번 해볼래? 네? 재밌어, 되게 재밌어. 재밌어요? 거짓말. 게다가. 보름난 것 같은데? 그럴싸해. 뭐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레이드 코드에 지금. 자. 됐고, 네. 여기다가, 그럼 담고. 네. 지금, 우리가 이게 준비할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돼. 지금 진짜 싸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나는 두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이거. 자, 서서 놔두고. 그 다음에, 당근. 당근 오늘. 저기 고춧가루에 볶아줄 거예요. 오. 네. 이거 한번 썰어 주시죠.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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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로 해서 채요? 그렇게 하면은 썰기 힘들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를 써. 사선. 좀 이거는 좀 두껍게 썰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뚱뚱뚱 할 거니까. 이렇게 오이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양념을 할 거라서 손가락 이렇게 하래. 근데 이게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게 약간 저기야. 이렇게 녹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녹기 편한 대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계속 할 필요 없이 손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 마디에 칼이 닿으면 손을 벨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 또 이렇게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해야 이제 길이나 이런 게 비슷하니까. 저기요. 네. 너무 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갈수록 이거 지금 너무 하시잖아요. 언젠간 채를 칠 거야. 언젠간 매우 쳐라. 채 칠 거라고. 자, 그럼 이만큼만. 네. 채를 치시라니까요. 아, 채 되게 재밌어.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 해봐. 장난 아님. 아, 간장 있어야 되는데 간장을 안 갖고 왔네. 간장 좀 갖다 주세요. 저 안에 있어요. 불을 달구고. 잘하고 있어. 야, 어린이들은 매운 걸 못 먹으니까 그냥 요체로 그냥 살짝 볶아서 넣으면 되고. 네. 이미 고추 잘못해서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그러네. 어차피 우리 매운 거 먹을 거니까. 이거 맞아 다 썰어주세요. 해서 여기다가 담고. 왜 끝났다 해서. 야 그러면 나는 맨날 삼시 세끼 뿌듯해야 되겠다 야. 옆에다가 담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저기 네. 어이구야 그래갖고 살림 부서지겠니. 이게 기름입니다. 이게 네. 기름 넣고 볶아주세요. 이거 마저 썰어주세요. 네. 이 정도로 칠치는 건가요? 저기 속도가 중요해. 아니 잘해 보이려고. 빠르게? 네, 완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승준이 갑자기 생각나네. 옛날에 무슨 ADSL 광고였나보다. 아 맞아요 맞아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다다다다. 내가 패했어. 아, 이 애시상수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망했구나. 아, 힘들어. 스피드! 아, 늘었어.
들었어 들었어. 아니 칼로님이 이제 그 느껴져 마음이 빨리 이게 잘해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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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좀 굵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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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지 않았나? 시집보도 되겠어. 진짜요? 진짜요? 아, 남자가 네. 없어 근데 요리사 남자한테 시집보내도 되겠어 요리사 안 돼요 저는 제가 절대 결혼하지 않을 직업 중 요리사가 있거든요 왜? 무서워 무서워 요리사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잔소리가 많긴 하더라 요리 해주긴 잘해주는데 직업이 요리인 남자들은 집 안에서 요리 안 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나? 개그맨들도 집에서는 되게 무뚝뚝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불 켜놓지 않았어? 기름 둘렀어? 네 이거 볶으라니까? 나머지는 그냥 쪼리니까 혹시 자르기 힘들어서 그냥 드시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아 혹시나 맵진 않으세요? 대화요? 조금 고추 씨가 있어. 거기다가 기름 넣었으니까 좀 배면. 너 이거 탁탁 치는 거로 이거 고쳐야 돼. 네.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해야지.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해야지. 진짜. 애비는 해야 돼? 애기 다루자 그래. 애기를 막 우리가 지금 볶고 있. 아 배워. 아 고추씨. 기름 부른 거 맞지? 네네. 그럼요. 믿을 수가 없어. 아 당근에 고추씨가 있어가지고. 간장 조금 넣고. 고춧가루를 청양고춧가루가 있으면 청양고춧가루 넣으면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거는 청양고춧가루 아니야 안 매워 청양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지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지 아 당근을 김밥에 넣을 때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근데 매운 향이 여기까지 기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기름 얼마나 넣어 매운 김밥이니까 어차피 하긴 저 원래 이따가 제가 만들 때 부부부부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좋아 기름 더 넣었어? 네 하나 김밥 누군가 김밥 하나 먹었는데 그 김밥을 먹으면은 으악 하고 되는 거죠 재밌겠죠? 괜찮다. 인생이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함정카드가 있죠? 피해가는 자만 살아남아요. 한석이는 맛있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요. 이거 색다른데? 그러면 저기 1분 얘기가 저걸 하는 동안 우리는 맛살을 좀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썰어볼까? 제가 뿌린 거 아니에요. 맛살이요? 이거 이사님이 뿌리신 거니까 맛있을 거야.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다 되면 참기름 조금 넣고 맛살은 어떻게 이거는. 맛살은 그러니까 김밥을 두껍게 쌀 거면 두 개 정도만 반 통만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꼬마 김밥처럼 얇게 할 거면 한 세 톤만 하면 되는 거고 아니 결이 맛살도 지금 못 자르시는 거예요? 아유 마상이 저기요